오, 걸음걸이가 지금까지 나왔던 분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오, 손에 책? 저것은 무엇이지? 오, 오자마자 물을 따. 아, 근데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 떡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이죠? 오, 두 잔을. 아, 맨날 아, 긴장되시나 보다. 피아노? 근데 밈밈밈밈만 계속 쳐. 밈밈밈밈만. 자, 박진규 씨. 1985년 8월 27일 처녀 자리. 뭘 또 들고 오셨어? 예쁘시다. 네, 박진규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레미라고 합니다. 아, 박레 미. 네, 미. 어, 네, 네. 이름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시죠? 어, 특이한 이름이라고? 어, 써니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옆모습이 진짜 써니 씨 닮으셨어요. 어디서 오시는? 저는 지금 신사동. 신사동에서 일하고 지금 왔어요. 아. 박레미 34살이고요. 1986년 9월 13일 처녀 자리입니다. 아, 오늘 주말인데 일을 하신 거예요? 어, 주말에 보통 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저는 오, 바로? 영어 강사 하면서 어머, 어머, 어머. 바이올린 레슨 하고 있어요. 아, 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 개가 되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버클리에서 음악 전공하고 버클리? 전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영어 쪽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아, 미국에서 음악을 하셨으니까 영어도 하셨으니까 같이. 네, 어머니가 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별건 아닌데 선물 갖고 온 사람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어, 인연이니까 아~ 소개팅도 다 인연이잖아요. 야, 너무 많이 했다. 책이야, 너무 좋다. 혹시 책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좀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 그래서 이 책 선물도 좀 많이 주고 네. 집에 항상 한 세 권 정도가 네. 있어요. 와. 되게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 일상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네. 저는 제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 걸 좀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읽어볼게요. 네, 뭐 읽을 건 없고 사실 네. 하는 거예요. 아, 또 있는데? 그건 그냥 정이 없을까 봐. 네. 집에 있는 과자를 그냥. 오. 과자 아, 먹다 남은 과자를. 그래도 포장은 했어요. 그쵸? 직접 하셨어요. 뭘 좋아하실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와. 그냥 다. 어, 너무 좋다, 느낌. 어머나. 야. 지금 드실래요, 같이? 너무 로맨틱하시다. 커피 드릴까요? 커피랑 오렌지 네, 제가 드릴게요. 커피 주세요. 네. 어? 컵이 없다. 커피? 네. 어? 자기 걸 다 마셔. 원샷. 저렇게? 오, 저렇게도 저기다 커피를? 아. 우리 어렸을 때 저러면 뭐 간접 키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저렇게 되면 혈액형 뭐냐고 꼭 물어봤죠. 이거 제가 먹던 거기. 감사합니다. 충분히 마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 준비했는데. 아, 진짜로?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잘 맞으신다. 아, 오, 책이야. 오는 길에 시간이 나가지고. 아, 진짜로요? 저 최근에 전시회를 하나 보고 왔는데 그게 마침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와. 오, 통했네요. 사진전 했던 작품들을 이제 네. 그리랑 같이 묶어놓은 책인데.
하트. 아, 아. 네, 하트도. 혹시 캘리그라피를 하세요? 아니요, 캘리를 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글씨를 쓰는 거를 좋아하고. 아니요, 예쁘시던데요? 악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전 여의도에서 왔고요. 무슨 일을? 그렇지. 아,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비서? 뭐 힘들진 않으세요? 딱 하나 단점은 시간을 제 시간에 못 맞추고 이제 불안정한 거, 시간이 불안정한 거. 그럼 보통 뭐 취미? 생활 같은 걸 잘 못하시겠네요. 취미는 공연을 좋아하는데 공연 같은 경우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예약을 했었는데 성시경 공연 서울이랑 춘천이랑 제주를 하더라고요. 일단 세 개를 다 해두고 이제 시간이 나면 아~ 가는 편. 성시경 공연을 원래 여자친구 따라서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죠. 공연 같은 건 좋아하시나요? 아, 전 좋아해요. 저는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전공이 음악 쪽이었어서 저는 악기 공연 좀 좋아하는 편이고. 아, 클래식? 클래식 좋아하세요? 네, 클래식, 발라드, 뭐 뮤지컬 이렇게 좋아하는 편. 다 좋아하시는구나. 또 뭐 좋아하세요, 음악 말고? 운동은 좋아하는데 무거운 거 드는 거 싫어요. 그냥 주로 달리고 뭐 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네. 도구를 쓰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럼 구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구경은 잘해요. 저는 강아지 키워서 무조건 하루에 한 시간은 나가서 뛰던 걷든. 강아지는 어떤?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아, 아프다. 사랑스러워. 어떡해. 너무 이뻐. 안녕, 눈물농장 아저씨야. 편에 박힌 반응이신데. 아, 제가 강아지 잘 몰라가지고 동물은 좋아하는데 가까이 잘 못 가 못 다가가죠. 근데 좀 아, 안 돼. 왜 알러지? 근데 한번 가까이 가보고 싶어요. 그런 걸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먼저 맞춰볼까요? 네. 진짜 잘 맞추는데 이런 거. 오, 자신감. 쉬운 거 같은데요? 오, 쉬운 거 같은데? 일단 1번 학창시절 뮤지컬 대회 1등은 뭐 음악도 하셨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다양한 분야 관심 많으시니까 또 재능도 있어 보이고 1등을 하셨을 것 같고요. 2번은 실검 1위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뭘로 실검 1위를 하죠? 뭐 심사동 얼짱 뭐 이런. 아, 그런 걸로? 네. 3번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헷갈리게 해드릴까요? 저 전공이 음악 심리 치료예요. 아, 힌트. 아, 근데 3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검 1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1위는 하신 거는 맞죠? 1위는 했는데 진짜? 실검 1위가? 방송에 나간 게 있었어요, 작년에. 아... 오, 진짜? 그 나온 게 맞았구나. 찍어놓으셨구나. 뭐 VJ 특공대라는 방송이었는데. 와, 미모의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이름을 검색을 해보셨던 거구나. 그러네. 오빠야, 세상에 가만두지 않았어. 본인이 그냥 예뻐서 그냥 뭐 무슨 아,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더 안 여쭤볼게. 한번 찾아봐야지. 뮤지컬 대회는 어떤 대회였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뮤지컬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좀 이런 퍼포밍 아트에서 좀 강한 학교였어서 퍼포밍 제가 참여했다기보다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졸업반 때 1등을 해서 유럽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러면?
이 책을 선물하신 게 시집 출간하셨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운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섹시 자격증 있으세요? 그러면 3번? 3번, 전 3번. 땡. 아, 있어요. 택시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거 잠깐만. 1번, 1번. 주장은 아니었다. 1번? 1번, 1번. 틀렸어요, 땡. 아, 시집은 안 내셨고, 그럼 책은 내신 건 있으세요? 책을 낸 건 없고요. 아. 지금 거의 다 완성된 건 지금. 아. 아. 에세이집? 비서의 뒷담화라고. 비서라는 직업에 대한 아~ 뒷얘기들. 훈훈한 얘기들 위주인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 이제 훈훈하고 좀 인간적인 내용들 그런 거 좀 담아서 내고 싶어서 지금. 아~, 아 재밌겠다. 택시 자격증이 왜 자격증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택시를? 예. 언젠가요?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우와! 아, 이렇게 있구나. 에뛰시다. 아, 맞아. 우리가 택시 타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언젠가요?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6년 전 정도 되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좀 자유롭게만 살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 축구 주장은 고등학교 때. 오. 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주장이었어요. 우승 또 두 번. 우와. 근데 카톨 자퇴를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금방. 아, 네. 학교는 왜 자퇴하셨어요?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뭔가. 아, 굉장히 자유로운.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런 데 대한 동경만 하는데 직업이나 살아온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자퇴를 결심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실제 그때는 유학을 한다고 고등학교를 쉴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자퇴를 했거든요, 아. 한국에서는. 그럼 한국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2010년도에 왔어요. 2010년. 그러면 이제 한 10년 딱 10년 돼서. 어, 그러면 나이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보기보다 제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생각하셔요? 많이 어리신 것 같아요.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흔들리셨는데 지금. 아니요. 솔직하게?